얼마 전 막을 내린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경기도 선수단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의 값진 성적을 거뒀는데요. 도담소에서 열린 환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경기도 선수단이 지난 11일 도담소에 모였습니다. 여자 탁구 복식과 단식에서 각각 은메달을 거머쥔 윤지우 선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은 두 개 땄는데 좀 저번 지난 패럴림픽보다는 좀 좋은 성과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커서 좀 아깝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제 뭐 4년 뒤를 또 다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출전에 값진 성적을 거둔 사격의 서운태 선수는 경험담을 덧붙이며 조언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첫 출전하게 되어서 동메달까지 따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일단 스포츠로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외에도 보치아의 정성준 선수, 탁구의 문성혜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동현 지사도 참석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는 운동이나 또 일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지에 많이들 가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불굴의 투지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단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도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은메달 700만 원, 동메달은 500만 원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선수단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합니다. 94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선수단은 작년 종합 우승 3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